제대로 시골 맛이다 저거 진짜. 어. 김치 담은 뒤 저거 김치 담. 시원가운데 조금 조금. 어 고맙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 예예. 이거 어느 정도 넣을까요 어머니? 그만큼 이만큼? 올라 달게 잡으려면 더 치고. 아 지금은 이제 단거는 지금 없는 거죠 여기? 응? 응, 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단거는 안 쳤어. 우리는. 오 김치. 맛있어. 와서 잡숴보면 다 알고.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감독님 그 제작진 한 거 드세요. 많이 팔아드려야죠 여기 와서. 많이 팔아드려야 되니까. 근데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으세요? 남자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얘네가 뭘 풀고 다니세요? 어떻게 그렇게. 감독님. 아, 카메라 밀고 대인양반들 돈이 있겠어? 네. 아, 이거 그러면 같이 한 숟갈씩만 좀 해봐. 이거 그래, 진짜 그래. 맛있어서 그래. 떡 얹었어, 떡 얹었어. 진짜 맛있죠? 아유, 그 진짜 맛있어버립니다. 앉아. 앉아봐. 그 앉으면 안 되는데. 너 일단 먹어. 먹고 남겨요? 이거 진짜 이거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제가 배고파서 이렇게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텁텁한 맛이 하나도 없다. 원래 팥 먹으면 그죠? 이게 좀 텁텁한데. 와. 잠깐만, 이렇게. 왜? 이거 뭐야? 오무. 이게 뭐예요, 어머니? 오무가시리. 오무가시리? 응. 묵? 묵이요, 묵? 아, 오무 묵에다가 콩물에다가 이렇게 시원할 때 저울 때 해가. 콩국수 대신에 국수 대신에 응. 묵이 들어간 거네요? 요거 소금도 타고 요 설탕도 네. 타고. 네. 이거는 제작진이 주문한 거. 아, 고마워요. 아니, 바로 가져가시는 근데 너무 바로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돈 내고 살 거예요? 아, 저는 못 사죠 지금. 제가 아, 알았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바로 가져가시네. 아, 신경 써도 좋지. 맛이 어때요? 아,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있어요? 한 번만 갖다 먹어볼까요? 아, 맛있구나. 표정 보니까. 예상이에요. 예상이에요? 다음 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콩국수 국물에 이제. 묵이 먹어봐. 너 진짜 그냥 마시게 될 거다, 너. 오묵가시리.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시겠네, 마시겠네.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해? 얼음 좀 넣어. 아니, 아니, 지금이 좋아.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어머니. 너무 맛있다. 여름에 더울 때는 더 맛있어. 최고죠? 아. 아, 감독님 뭐예요? 이거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아니, 나는 한 조각 먹었는데 이걸 이렇게 남겨주면 어떡해요, 감독님. 안 받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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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받으셔야 돼. 어머니, 받으셔야 돼. 어머니, 어머니, 받으셔야 돼. 자, 2,000원. 예,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홍어탕? 홍어탕이 6,000원. 홍어 먹어봤어요? 홍어 먹어봤지. 근데 홍어탕 학교 나온 거. 오, 이게. 이게 되게 이상하네. 딱 넣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확 시원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시원한 것 같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통 탕이야. 여기에 조기, 꽃게, 해물탕인데 먹을 때 약간 그 홍어에 톡 쏘는 맛이 나는데 그 역하지가 않고 시원한 느낌이야 진짜. 이거는 무슨 탕이야?
이게 홍 이거 그럼 너요? 이게 홍어에 여기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건데 이거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네. 맛이 없대. 그건 진짜 먹어봐야지. 그럼 내 어휘력으로는 표현을 못해. 탕을 갖고 가면 되겠네. 어, 홍어탕을 갖고 가면 되겠네. 애는 늦? 애는? 강아지 장에서 사신 거예요? 데리고 나왔어요. 아, 원래 키우 키우는 강아지를 장에서 샀냐고요? 아니, 지금 장. 아주 잘한다. 아이고, 매우 또 했네. 얘가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됐죠, 난 지? 51. 와, 이거구나.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제, 여기 1박 2일에서 왔거든요. 이게 뭐, 왜 소불회국밥이에요? 네, 전치도 있고. 양도 있고, 그죠? 양 아니고요. 이거 저 껍데기 있잖아요. 저 껍데기요? 아니, 저 가죽 밑에 거. 가죽 밑에 거? 진짜 껍데기야. 어, 소 껍데기인가 했대요. 껍데기 밑에 거. 저도 한 그릇이 얼마예요? 소하고 밥하고 5천 원이요. 5천 원이요? 네. 저도 한 그릇만 주세요. 네, 어디 앉아 있어야 되겠다. 누가 차야 되는데? 아유, 주세요. 네, 다이 금방이 없니 이거. 어,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자, 시청자 여러분, 창녕이 자랑하는, 창녕시장이 자랑하는 서울의 국밥을 사랑합니다. 짜자잔. 국밥에 이게 선지랑 소 껍데기 부분의 밑에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이 난 처음 들어봤거든요. 자, 어떤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왜냐면 약간 국물이 위쪽이 좀 높고 여기가 낮지 않습니까? 상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 상이 저 몸도 약간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시장 특성이 있으니까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네. 어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푸짐한 거 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머리라는 거야. 이게 소 껍데기 뭐 있어가지고. 아, 소 양지 있죠? 그 맛 나요. 오, 정말 맛있어요. 오. 어휴, 뻥 터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장 아니겠습니까, 예? 어, 잠깐만. 약간 좀 이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국물이. 우와, 정말 맛있다. 와, 이게 소구레가 쫀득쫀득하고 이거는 식혀 먹으면 안 돼. 막 뜨거운 거 후 벌어서 먹어야지. 매콤하고 소굴에 씹히는 맛 쫀득쫀득하고 그 안에 선치까지 들어있고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예술입니다. 와 내가 먹고 나서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혹시 맛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혹시 맛없는 게 있지? 다 먹었습니다. 저는 그러면